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가 모두 오랜만에 강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바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와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함께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준 덕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2600선 회복을 코앞에 두고 2599선에 어제 코스피장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745선에 마쳤습니다. 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은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 전날 장에는 34포인트가 내리더니 어제 장에서는 29포인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널뛰기 장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외국인들의 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주체 방향성을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의 개장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만 놓고 보자면 사실 코스피 굉장히 부진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최근 22개국 안에서 현재 20위권의 코스피가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요.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는 벌써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4%의 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성적표로 지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 큰 손들은 어디를 담아가는지 그 방향성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거기에 기관은 삼성전자까지 담아내면서 일단은 반도체 대장주들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이 글로벌 바이오학회 기대감과 함께 어제 일부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샤페론과 이연제약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어제 돌파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3분기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매트리스 업체 지누스 그리고 코리안리까지 어제 함께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네요. 그럼 업종단에서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 했던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올랐습니다. 특히 당정에서 반도체 특별법안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어올려줬고요.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어제 새벽에 발표했던 GM의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에 LG 엔솔의 배터리 모듈 양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일제히 오름 폭을 보였습니다. 또 작은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아파트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테마의 연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발매 5일 만에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의 이 타이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이 하나씩 달릴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드리머스 컴퍼니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함께 점검을 해봤었던 방산 관련주들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제 함께 시간 외 이슈로 점검을 해봤었던 ETF, 미국 증시 상장 이슈까지 방산주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새로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 철도 지하화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가보시면 어느 순간에는 또 지상으로 가는 구간이 있죠. 그 지상화의 구간을 지하로 모두 바꾸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37만 평 정도 되는 지상철도의 부지를 연트럴파크처럼 녹색지대로 바꾸겠다라는 구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이런 재료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지수 상승
상승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존에 뭐 지하 공간을 개발했던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건설사 안에서는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고비나 치매 치료제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 함께 점검을 해봤던 것처럼 글로벌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치매 치료제 그리고 이 위고비와 같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도 연일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장도 미리 대비를 해보시죠.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두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이슈와 함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특히 페이퍼코리아는 이번에 또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되겠죠. 이미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급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시장 안에서의 시장 지배력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그 수요에 대한 가격까지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분기도 다시 한번 최고치의 실적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매출과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00% 가까이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인데 6조 원을 넘어서는 실적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다라는 수치인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예고가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IBK 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30만 원 선까지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이 HBM3 12단 계획대로 4분기 연말에 출시한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3분기에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 오늘도 상방으로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글로벌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로 오늘 국내장에서의 변동성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국내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중요했다 하다면 간밤에서는 테슬라의 실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간에서 테슬라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 증가폭을 보이면서 나름 안도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고요. 좋았던 부분이 주당 순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집중하며 추가적인 주가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출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4분기 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 이번에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까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테슬라의 성적표를 기다리면서 최근 2차 전지의 주가 눌림폭이 꽤나 컸었죠. 어제는 이제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을 다시 다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부분을 이번 테슬라의 실적표와 함께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죠. GM도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9월 들어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0% 가까이 급증했던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거의 50%까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전기차 캐짐과 관련된 우려가 국내 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엔솔을 현재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가 돼서 회복세가 가장 기대되는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목표가를 55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오늘 해당 성적표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 함께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일정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역대 최고 실적, 분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오늘 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최대 실적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기아나 현대모비스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시메스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신규 상장 관련주의 상장 소식도 있는 만큼 이 앞으로 남은 이틀이지만 이번 한 주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는 우리 시장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출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뉴욕 시그널에 보낸 시그널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 또는 1%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3거래를 연속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은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부담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M7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이 하락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크게 뛰고 있죠. 이 부분 잠시 후에 또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1% 이상 하락하면서 WTI가 배럴당 $70 선으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날은 금값도 쉬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코멘트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기 동향을 설명해주는 연준의 베이지북. 일단 지난 7주 동안 경제 활동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해졌고 제조업이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평가를 내렸죠. 고용 측면에 대한 코멘트는 이직률이 낮았고 해고도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또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각 권역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나 부담으로 작용되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25%까지 장중에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재평가하면서 그동안 선반영에서 빠르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더욱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트맵을 통해서 대형주가 역시나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M7 일제히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건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주나 필수 소비재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올랐다면 저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이 함께 올랐다. 아직은 투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도 봐야겠죠. 일단 애플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이폰 16의 생산량 1,000만 대 줄였다라는 게 애널리스트 주장으로 나왔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밍치고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또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 출신 됐습니다. 정식 출시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베타 버전을 사용한 사람들의 평가 시장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는데 매출액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만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크게 웃돈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문별 매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동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2% 증가했더라고요.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매출이 조금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 증가했고요.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52%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FSD 같은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역시나 29% 크게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테슬라 실적에서 마진율, 이익률을 꼭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20%를 자랑하다가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어느덧 다시금 20%에 육박하는 19.8%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률도 다시금 두 자릿수 10.8%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진율이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외 거래에서 시장은 환호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이 빠졌지만 시간을 거래 한번 보시죠. 실적을 공개하자마자 급등하더니 지금은 더욱더 상승폭을 늘리면서 11%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평가가 사실 중요하겠죠. 일단 월가의 평가 전에 컨퍼런스 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살펴봤더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고요. 머스크의 또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차량 판매량이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예고했고요. 또 테슬라 CFO는 지역 기반한 인도로 화물 비용을 줄이면서 마진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졌는데요.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한 만큼 마진율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시장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시간의 거래 상승은 마진율 개선과 저렴한 버전 계획 덕분이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저렴한 버전을 출시 또는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이후 하락분을 만회하는 데 좀 그치지 않을까 시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이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신중한 입장도 있었고요. 또 다른 월가의 이야기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안정화와 비용 하락세가 긍정적이었다라면서 이번 실적 그 자체를 낙관적으로 평가한 애널리스트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 하나 들어볼까요? 질문을 남긴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생산 단가가 하락한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CF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화물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당 차량 가격이 생산가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테슬라가 부품사와 협상을 잘해서 생산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 그 자체가 둔화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 측면에서 낮아지다 보니 생산 단가가 줄어든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생산 단가가 줄어든 것인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실적까지 확인해봤으니 이제는 뉴욕 증시 시그널 잘 챙겨봐야겠죠.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는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성격인 종목들 그리고 기타 배당주 관련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뉴욕 증시 수요일장이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플 아이폰 16 생산량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만큼 지금 애플 관련주 혹시 국내 증시에서 하방 압력을 받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시간의 급등은 물론 마진율까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도 나오고 있죠. 2차 전지주 투심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장에서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에서 잡을 수 있는 뉴욕 증시 시그널들까지 잡아봤고요.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